라디오님이 초대해줬는데 라디오님이 나 책임낸다고 해놓고 안 들어와요. 라디오님이 저한테 초대하면서 저한테 책임 없는 쾌락이래요. 모카형 유튜브 Peggy 18 변해라! 여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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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아?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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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야? 초대상인 플러그 빠져있다. 어! 공룡이다! 아닌가? 공룡! 왜 공룡 아니야? 꽃이야? 공룡이잖아. 여기 입도 벌려놨네. 저 공룡인데 안만 봐도. 이거 어떻게 못 먹을 거지? 잠깐 나 근데 마카 할지 몰라. 어떡하지? 어떻게 마인크래프트 하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다. 어! 사람이 돌아다니고 계신 건가? 시골에서 어! 포효님이다! 포효님이다! 언제 입어줘요? 극환영. 헐. 헐. 미쳤다 미쳤어. 아 너무 좋아. 얘들아 수고해라. 난 먼저 본다. 어. 와! 아 예 들려요. 아예 어땠어요? 뭐야 개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다. 좋아. 오 좋아 만들었어요. 이건 뭐야? 회원님 혹시 디코어 하실래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와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 마크 진짜 몇 년 전에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엔더드래곤도 사실... 안 잡아봤어요. 저 엔더드래곤 한 번 잡아봤어요. 고인물 고인물 저 완전 고수 썩고수 썩고수. 엔더드래곤 잡으면 고인물 아니에요? 그거 완전 보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쩔받아서 깼어요. 뭐부터 알려줘야 되나? 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따라만 갈게요. 와보세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눌러보시면 상인이 있잖아요. 네. 저 수선이 되게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마법이 부여된 책 수선 이거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에메랄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쪽에 오시면은 에메랄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오면은 이 아저씨 눌러보세요. 이 아저씨. 그러면은 썩은 김치를 주면은 에메랄드를 주잖아요. 금조도 에메랄드를 주고. 네. 여기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옆에. 그러네요. 왜 들어있어요? 이거 사람들 쓰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김치를 네모난데 안에 넣으면 에메랄드 누르면 에메랄드 넣고. 아. 근데 몇 개 바꾸면 아마 안 바꿔줄 거예요. 왜요? 이게 어딨어? 25개, 25개. 그러면 일단 25개 가지고서 이쪽으로 오세요. 아닌데? 이쪽인가? 일로 일단 와보세요. 네. 여기로 이렇게 오세요. 네, 오셨어요. 그럼 여기로 뭔소리야, 오세요.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니, 그거 소리 꺼야 돼요. 뭔소리야. 꺼졌나요? 네. 어 됐다. 조용히 듣나요? 그러면 그러고 얘네를 한 대를 그냥 때리세요. 좀 경험치가 막 들어올 거예요. 어때요? 가까이 가보세요. 경험치가 거죠? 들어오나요? 어 돼요. 네. 30레벨까지 일단 찍으셔야 돼요. 다 죽이면 되겠지? 네. 그냥 안 때려도 알아서 죽어요. 아 그래요? 네. 가만히 서 있어요 여기? 네. 이게 뭐지? 그걸 30레벨을 찍어야지 이제 무기에다가 능력을 넣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수선이에요? 아니요 수선은 경험치 먹으면은 자동으로 내구도가 차는 거라서 필요한 거고 저희는 곡괭이에 일단 행운 3가 붙어야 그걸 먼저 만들 거예요. 네. 네 여기 돼지 너무 못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돼지들은 못생겨서 여기 친구가 없어요.
저 30렙 됐어요. 어, 좋아요. 여기 그러면 눌러보세요. 책을 눌러보시면 거기다가 다이아 곡괭이를 넣으시고 네. 그리고 청금석을 옆에다 넣으세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레벨에 뭐가 나오나요? 효율 4레벨. 눌러요? 네,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뭐뭐뭐 적혀있어요? 효율 4, 내구성 3.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아래 오 이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니 녹화해도 못 들으시던데요?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곡괭이 또 올려보세요. 올렸어요. 뭐가 나왔나요? 효율 4 레벨. 그것도 눌러보세요. 눌러요? 네. 눌러서요. 그럼 뭐가 나왔나요? 행운 2. 근데 저도 잘 몰라서 근데 행운 2 괜찮아요? 아니면 행운 3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요. 네. 일로 와보세요. 어떻게 내려가요? 아. 행운 2 별로 안 좋다고요? 행운 3을 해야 된대요, 선생님. 이게 뭐죠? 일단은 행운 3으로 뭔가 다이아 캐면은 다이아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세요. 잘 따라갈게요. 이거 있잖아요, 이 기계. 네. 여기에다가 그거를 넣으면 일반 곡괭이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네, 되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효율 4 이거 눌러요? 네네네. 그냥 효율 4 떴어요. 그럼 다시 갈아요. 다시 갈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효율 4, 행운 3. 효율 4, 행운 3, 내구성 3. 오! 그럼 그 곡괭이 두 개를 합칠 건데요. 합쳐요? 이거, 그거 누르면 곡괭이 두 개 합치세요. 그러면 효율 5, 행운 3, 내구성 3 이거 맞아요? 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장비도 다 붙이나요? 네. 잠깐 벗어야 되나? 오야, 오야, 오야. 뭐부터 해요? 일단 신발에는 가벼운 착지 3가 붙어야 돼요. 보호 3. 이거? 보호 3. 가벼운 착지 4의 보호 3. 가벼운 착지 있어요? 네. 이거 한 방에 뜨네? 근데 진짜 운이 엄청 좋다. 저 국내 한정 게임은 되게 좋아요. 가차 관련된 거는 좋아요. 제가 해외 가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롤티문도 아니요, 그냥 보호나 내구성 뜨면은 괜찮을걸요? 보호 4래 이면 되겠지? 굿. 약탈 3, 날카로움 3이면요? 괜찮은데? 나와라. 발화 2, 내구성 3. 이건 필요 없죠. 그거 합치면 돼요. 이제 합체시켜요, 두 개. 사기꾼! 에? 처음이라면서! 된 건가? 아까 나는 발화 없는데. 사기꾼! 그냥 먹고 있어요. 갖고 있으셨어야죠. 좀 더 오래 했는데. 얘들아! 얘들아! 여기 모루에서 검 넣고 수선 넣으면 합쳐져요. 아! 그럼 이제 완벽해졌어요. 이제 고인물이 되신 거예요. 와! 저 그러면 이제 마크 적으면 되나요? 아, 예, 그럼. 아니요, 근데 아직 저희 아까 맨 처음에 절 만난 곳 있잖아요. 네. 여기를 캐시면은요, 블럭이 자꾸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이아도 막 나와요. 그럼 굳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네요? 저는 그거 모르고 320개 다 캐고 여기 와서 깨달았어. 다이아다. 이건 무슨 블럭이지? 아, 아까 동생이 바깥다 준다고 갑자기 들어와서 저 진짜 놀랐거든요. 저 어제 방음부스 설치했는데 와 갑자기 누가 문 여는 소리가 덜컥 하고 들리니까. 아 방음부스 설치하셨구나 이번에? 네 맞아요. 화들려요? 포유님 저한테 화나셨어요? 화났어요? 저 비틱질 안 해. 저도 방음부스 있어요. 저 비틱질 안 했어요. 어제 방음부스에서 방송하는 중인데? 보현님, 보현님! 네. 이거. 뭐야? 주셨던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뉴비시잖아요, 뉴비. 아니? 이제 뉴비 아니에요. 보현님이 뉴비예요. 다이아 잘 나오네, 생각보다. 차이가 나겠어요? 아니, 그냥 캐도 어차피 다이아 많이 나와가지고. 야, 다이아 진짜 잘 모아진다. 이것도 모르고 이틀을 광산에서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포유님 야생에서 사셨나 보네. 왜 그거를 이용 안 했어요? 아니 연다가 일단 광산 가서 캐는 게 낭만이 있다고 하는 거에 말 속이면 넘어가가지고 다 캐고 나온
연다한테 당했구나. 악마는 무슨. 언니 그럼 들어오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저 오늘 3일째예요. 아 그렇구나. 저 라디오님이 쪼내줬는데 라디오님이 나 책임진다고 해놓고 안 들어와요. 아 진짜요? 응. 근데 오히려 안 들어오시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들어오시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응? 갚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응? 이게 여기 서버 국룰이 있는데 지금 이 초대권 한 장에 막 다이아 400 몇십 개 되거든요? 그걸 사서 초대를 하면은 받은 만큼의 다이아를 돌려주는 게 국룰이에요. 다단계 같은 그런. 지금 다 500개로 늘어났다는데? 저 초대했을 때 몇 개 쓰신지 모르는데? 라디오님이 저한테 초대하면서 저한테 책임 없는 쾌락이래요. 소윤님은 누가 초대해서 들어오셨어요? 저 이것도 연다가 초대했는데 연다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마크 서버 재밌는 데 있는데 할래? 이래가지고 그래! 이랬는데 그거 다이아 조금만 나한테 갚으면 돼. 초대권 다이아로 사는 거거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갚으면 돼. 그래서 알았어 근데 몇 갠데? 이러는데 나도 잘 몰라 가서 확인해봐야 돼. 할 거야? 그래서 어 그래 할게 이랬는데 초대하더니 다이아 420개야?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며!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하셨으니까 유카님도 책임을 지지 말죠? 약간 그냥 원나잇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고 사운드만 듣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무슨 네더라이트 나중에 서버에서 연다 만나면 연다한테 해달라고 하면 연다가 해줄 거예요? 연다한테 해달라 그래야겠다. 전 연다가 해줬어요. 그래서 챙겨는 두고서 일 시켰어요. 연다가 일 시킨다. 연다가 일을 시키는 타입이었던가? 맞아요. 그리고 연다 약질 만만치 않아요. 저 연다가 약질하는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연다가 약질 짓하면 유카님 뒤에 숨을게요. 연다 약질이라고? 오늘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목카님? 근데 연다가 악질이라고? 왜 한 번도 못 봤지? 그건 연다님이 악질하기엔 형이 너무 악질이어서 그런 거야. 이게 얘들아, 나 근데 포연님 저 앵그리보이한테 놀림당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에? 연다가 악질인 게 아니라 포연님이 너무 연주사수 최하위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앵그리보이 이겨요. 아니 나 앵보가 놀리는 사람 처음 봤어. 언니 제가 이겨 앵그리보이 껌이에요. 그치 얘들아? 빨리 굴떡 말해. 이거 어찌 보면 최상이랑 최하위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오카님을 등에 업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내 뒤에 오카님 있어. 아니 무슨 단어 선택이 좀 비리 출제하듯이 얘기하시는데. 은근히 뭐이? 나한테 말도 못 붙어. 이제 곧 방종할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응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6시 10분이나 됐네? 방송하니 어머나 6시간 반을 했는데 님들 방송이 항상 먼저라고요? 건강보다 방송이라고요? 아니, 누가 그래? 아니 제가 한 번 롤 엄청 좋아해서 롤 한 번 하면은 막 15시간 막 17시간씩 하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포연님 롤티 어디에요? 저 골드요. 안녕히 계세요. 아직 말 안 했잖아. 아직 말 안 했잖아. 아직 말 안 했잖아. 그냥 물어보신 거죠? 그죠, 그죠. 방금 보니까 제 티어 알고 계시는구나. 오카님 티어 높다는 정도만 알고 있죠. 저 그래도 이번 시즌 골드예요. 배치 골드 나옴. 저는 실버 다 나왔는데. 갈게요. 아니야 미안해요. 정말 재밌어. 아니 미안해. 그러면 같이 해주시나요? 아 그래도 실버랑 교환은 좀. 아. 아니 어떡해. 아 근데 골든데 실버 배치만 잘 본 거지. 저 골드 찍어오면 그거 해주시나요 그러면? 골드 찍으면요? 골드 찍을 자신 있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저 찍을 수 있죠. 저 그래도 나름 플래티넘도 찍었었어요. 전 플래티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 귀여워요. 인데 들었어? 방금 먹은 아니 귀여워서 그랬어. 미 안해라고 하십니다. 안 한다고 돌려서 고현님이 놀리는 맛이 있네. 왜 최하인지 알겠다.
선생님 보통 그런 말을 이렇게 앞에서 하나요? 근데 보현님 그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안다고 낙질인 거? 보현님이 솔랭으로 골든 하시면 제가 듀오노에 해드림. 아 진짜요? 저 지금 로라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바쁘거든요. 저 골드 빨리 찍고 연락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주시죠. 뭐죠? 제가 열심히 골드 찍어왔는데 무카님 다이아로 막 갑자기 도망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올 테니까 다이아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원딜이랑 네. 정글 해드릴게요. 진짜 골드 찍으면.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당장 찍으러 갈게요. 지금요? 네. 방송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이티어에 방송을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전 가보겠습니다, 목카님. 네. 당분간 롤 치시고 마크 일단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네. 어디가? 그래서 저분 롤망령 되게 만들려는 형의 계략인가? 아 진짜 진짜 롤하러 가세요? 아 나 혼자서 풀탈 찍으셨다며. 아 네 웃은 건 너무 귀여워갖고 웃은 거긴 해. 아 귀엽지 않아? 되게 귀여운데. 저 플레이도 찍어놨거든요? 이러니까 너무 귀여워.